Times. 네, 예고해드렸듯이 이중 스파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네, 굉장히 재밌어요. 스파이가 아니고. 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더블 에이전트 요원이 두 명입니다. 요원이 둘이에요. 피구공이랑 험버커를 섞어놨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조합은 저희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픽업을 보면은 HA5가 브릿지에 들어가 있는 험버커고요. 그리고 9A5가 4개 들어가 있는 P90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아마 H가 험버커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이 앞에 9가 P90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블 에이전트 뒤에 보는 OG는 오리지널 기타라는 뜻이고요. 뭐 정말 이거는 이들이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해도 예. 다른 데서 전혀 시비를 걸 수 없을 만큼 그럴까요? 아주 독특한 그런 감성의 디자인과 스펙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빈티지 앤 와일드, 와일드 앤 빈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와일드 앤 빈티지 앤 유니크까지 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에는 차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 베이스 컨트롤을 다 빼도 완전 싱글 벨까지는 안 갔거든요. 안 갔죠. 약간 싱글보다 조금 두터운 상태에서 P90 지나서 험버커보다도 더 무거운 한 그 정도 레인지였다면은 지난 시간에는 완전 싱글 벨이 나왔어요. 예, 맞아요. 이게 크로스컷 같은 경우에는 완전 싱글 벨톤에서부터 험버커까지 못 갑니다. 피구공 예, 정도에서 예, 끝나요. 예. 그러니까 레인지가 여기서 요렇게 넘어왔단 말이죠. 근데 얘는 지금 거기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딱 중간이 아닐까. 여기 네, 여기에 중간. 네. 그래서 아예 싱글 벨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거보단 살짝 더 빠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갔을 때 더블 험 정도의 느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나 무거운 느낌까지 예, 예. 그래서 그 중간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자기의 톤들을 설명할 때 depth, width, 트윙이라고 하거든요. 트윙. 네. 아, 그러니까 깊이감과 트윙 그 쟁글쟁글함이 같이 공존한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지난 시간에는 이제 레일 햄머라는 그 픽업으로? 특이한 픽업 시스템으로 풀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더블 에이전트라는 요 조합으로 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재밌습니다. 네, 더블 에이전트 OG 색상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컬러는 페리윙클 버스트입니다. 페리윙클. 이 페리윙클이라는 식물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협죽독과의 관목 1일초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페리윙클 블루라는 색상이 되게 유명한데 페리윙클 블루는 제비꽃색에 가까운 청자색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페리윙클 버스트입니다. 1일초 폭발. 네, 오늘은 그 색이고요. 다른 색도 아주 특이해요. 베네치안 펄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베네치안 골드, 메탈릭 알파인, 그리고 메탈릭 실버 프리즈, 미드나잇 블랙, 그리고 여기에 아주 예쁜 핑크가 있는데 이게 오키드 핑크거든요. 오키드 이제 난초라는 뜻이잖아요. 난초죠. 난초 분홍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오키드 핑크에 러소 익스클루시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러시아에서만 판매를 한다는 얘긴지 그러니까요. 네. 러소 익스클루시브 어쨌든 어딘가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를 한다라는 건데 이 러소의 의미가 진짜 러시아 시장에서만 판매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뭐 러소라는 다른 행사에서 뭘 했다는 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러소 익스클루시브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중에 메이플로 나오는 애들은 메탈릭 알파인과 미드나잇 블랙 오키드 핑크 요렇게가 메이플 지판입니다. 네, 이렇게 색상 알아봤고요. 네.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1298,000원 가격은 다시 내려갔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걸 살펴봤는데 사이트상에서 1199달러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바로 계산해볼게요. 네. 1200달러 환율 얼마인가? 오늘 환율 기준으로 7월 13일 환율 기준으로 152만 9천 원이거든요. 우와. 이게 한국 들어올 때 관세 붙고 뭐하고 마진 남기고 하면은 1199달러짜리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180쯤 출시가 돼요 요새. 그렇죠, 예. 근데 170, 180 한 이 정도가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129만 8천 원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 비밀이 뭐냐?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고 만약에 넘어가서 검수하고 관세 붙여서 오고 이러면은 가격이 또 그렇게 늘 텐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그냥 만든 다음에 국내 여기 한국에서 팔리는 건 그냥 한국에다가 다이렉트로 풀어버리는 그런 것 같아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 미국에서 디트로이트에서 온 에이전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시리얼 번호는 좀 미국 사람
미국 사람 미 쓴 거 같은 쓴거 느낌. 같죠. 네. 더블 에이전트가 있어. 어, 여기 있네. 거기도 에이전트가 여기도 있어서 더블 에이전트야. 그런가 봐. 한국에서 검수해서 바로 거기서 팔아라. 뭐 이렇게 해서 에이전트가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사이트상 가격 대비 가격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이제 사이트상 가격을 보면은 얼추 요즘에는 저는 이제 달러를 보면은 뭐 환율이랑 뭐 이런 거 생각해서 뭐 1.3 뭐 이렇게 곱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예 1.5를 곱해버립니다. 그럼 그러면 대충 국내 출시가랑 맞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대충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3,000달러다! 이러면 대충 한 450 450만 생각하면은 원에 딱. 얼추 맞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착하게 나왔죠. 좋습니다. 바로 스펙 계속 볼게요. Made in Korea. 전장 99.5cm, 무게는 3.70kg, 두께는 44플러스 2mm, 12프레트 뚫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코리나. 이게 목재 구성은 다 동일해요. 목재 코리나랑 구성은 뭐 네. 메이플에 뭐 저거 다른 스펙은 비슷한데 베이스만 디자인과 픽업 이런 것들에 좀 디테일 차이가 있습니다. 로스티드 메이플 오벌 미디엄 오벌 쉐입 넥이고요. 레버랜드 핀락 헤드머신. 그리고 너트는 합성 본인 보니트 43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역시 색상에 따라 로즈우드나 로스티드 메이플로 스펙이 나뉘어져 있고요. 지판 공밀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22프렛에 픽업은 HA5 그리고 9A5가 들어가 있습니다. 볼륨 톤 그리고 역시나 베이스 컨투어, 3웨이 픽업 셀렉터에 튜노매틱 스타파 테일피스가 들어가 오, 있어요. 오늘 좋습니다. 촬영하는 이 모델의 컬러는 페리윙클 버스트입니다. 우와.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금 P90인데요. 지금 이 베이스 컨트롤 올리면 오, 딱 진짜 우리가 앞에 있던 두 개의 중간이에요. 험버커까지 딱 가네요. 자, 이제 험버커에다 놓고요. 네. 줄이고. 아, 이거다. 이게 첫 시간 소리. 맞아요. 첫 시간. 첫 시간 소리. 차저 소리입니다. 차저 차저 소리. 소리. 컨투어 집어넣으면 섞으면 어떨까요? 오히려 여기서 더 느낌이 좋네요. 그럴까요? 되게 좋다 이거 느낌. 차저보다는 가볍고 네. 크로스컷보다는 좀 묵직한 뭐해? 골라먹는 재미가 있네요. 예, 지금 마샬이고요. 피구공 소리 변하는 게 참. 오, 잘 빠진다, 쫙 빠진다. 선생님 이게 아주 이제 익으셨네요. 그새 이건 레릭을 이렇게 해야 돼. 레버랜드 레릭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가는 레릭. 자, 듀피컵. 자, 줄이고.
이거 좋은데. 자, 듀얼리스트. 이게 제일 좋네. 아까 점수 괜히 많이 줬네. 아, 이거 한번 실험해 볼게. 이걸 컷하고 가운데 놔놓고 싱글이 얼마나 얼마나 이쁘게 나. 지금 둘 다 빠진 거잖아요. 네. 힘이. 네. 오,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좋아요. 이미 좋습니다. 아, 확실히 크로스컷보단 좀 부드럽습니다. 만지는 재미가 있어요. 진짜 재밌다. 진짜로 재밌습니다. 아, 레버랜드. 이야, 재밌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마샬 소리를 안 들어봤군요. 마샬을 안 들었나요? 아, 그러게요. 아, 그러게요. 들어보죠, 뭐. 네.
팀합니다. 야, 굉장하네요. 다 좋다, 좋다. 좋습니다. 그 HA5가 성능이 확실하네요. 지금 듀얼리스트의 예. 도움 전혀 없이, 없이 그냥... JCM8에서 저 정도의 개인량을 네. 뽑아내고 있습니다. 와. 근데 그런 개인량을 뽑아내는 기타가 쟁글까지 가능하다라는 건 이거는 진짜 정말 영역이 넓은 거예요. 좋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쟁글, 좀 하드락킹, 피구공, 벨톤, 뭐 많잖아요. 이게 또 이름 잘못해서 트리플 에이전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3인조로 다니는 네, 삼총사. 알겠습니다. 예. 이게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골든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래. 크로스 컷이랑 차저의 중간이잖아요. 예. 중간인데 그 두 가지의 매력의 중간 접점을 되게 잘 잡아서 두 가지 픽업을 같이 이제 사용을 할 때 또 매력이 다르고 따로 사용할 때 매력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반반 치킨을 딱 시켜 먹으면은 예. 양념 치킨을 처음부터 양념에 버무린 양념 치킨과 남은 양념의 후라이드를 찍어 먹는 거랑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네. 다른 맛이에요. 그래서 그 반반 치킨을 먹는 재미가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반반 치킨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에서 총점 78점이고요. 뭐 지난 시간에 크로스컷보다 1점 올랐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8. 8. 네, 평균 점수는 78입니다. 저는 크로스컷보다 2점이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크로스컷은 78.5, 지금 더블 에이전트는 78입니다. 네. 역시나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선생님은 3개 중에는 지금 이걸 가장 좋게 평가하셨고 네. 저는 지난 시간에 크로스컷을 가장 취향에 맞는 기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똑같은 더블 에이전트인데 더블 에이전트 OG의 W 모델이거든요. 이 W는 윌킨슨이 달려 있어서 이제 트레몰로 네, 아밍을 가능하게 해놨는데 네. 이게 웃긴 게 보통은 이름이 같고 뒤에 이제 뭐 OG 뭐 W 이렇게 요것만 바뀌면은 나머지 스펙이 다 동일하고 어, 맞아 이런 것만 이것만 바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바디 디자인을 바꾸면 어떡해. 나는 얘네 약간 좀 이상한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뒤에다 W를 붙이면서 바디까지 디자인을 갈아버렸습니다. 와.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다른 기타예요? 다른 기타입니다. 스펙은 동일하고 브릿지만 달라진 줄 알았는데 디자인이 아예 다른 다릅니다. 다른 네, 다음 시간에 더블 에이전트 W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